이 고3들은 두려울 것 같아. 뭐 N생들은 한번 보던 거또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나마 이 두려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텐데 잘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한번 해봐. 누님 말했지만 3월 학평은 고2 때하고 좀 수준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기존에 그냥 국어 우습게 봤다가는 3월부터 깨지기 때문에. 근데 그 교육청 통계로 뭐가 나오냐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점수보다 국어가 오르는 친구들이 20%밖에 안 된대. 80%는 더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3월에 점수 컷이 낮은데 그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국어는 해도 안 오른다는 얘기를 교육청에서부터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3월을 뭐 구태여 꼭잘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3월에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를 익힌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3월은 일단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남은 기간 20일이라도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고, 그거대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가는 게 3월 모의고사지, 얘가 이퀄 수능 점수는 아니야. 대부분 친구들은, 어머니들은 국어가 안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단정을 짓고 학원을 다니거든. 근데 나는 그거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맞지? 안 오르는 거. 잘못 공부하면. 근데 잘만 공부한, 논리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막 오르는 게 국어지. 한글이잖아. 한글이라서 어렵고, 한글이라서 쉬운 거야. 한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막 들어가잖아. 영어는 내 생각 막 널려도 되지가 않잖아. 그거 잘 보라는 거지. 자, 어쨌든 고3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울 거야, 아마.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남은 20일 동안 뭘 봐야 되는가? 고생님이 영어 쓰고 그래요. 무엇이라고 쓰지? 미안해. 아는 단어가 몇개 없지만 영어. 와, 이거 뭐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우린 다 연습을 했어. 수능 예비 시행으로서 열심히 풀어줬단 말이야. 우리 인강 보는 친구들하면 이 예비 시행 문제. 왜냐하면 내년 내가 지금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보니까 3월 모의고사 내는 방식이 있단 말이지. 이전에는 3월 모의고사 어떻게 냈냐면은, 전년도 수능하고 패턴하고 문제 유형까지 똑같이 내는 게 3월 모의고사야. 그러니 남은 이 20일 동안 니네가 꼭 해야 되는 그 공부의 대상은 예비 시험 문제를 완벽히 뜯어먹는 거고, 논리로. 아, 어떻게 제시문이 구성이 되고, 문학은 어떻게 출제되고, 이런 것들. 요번에 바뀐 예비 시험 보면, 작년 수능하고 똑같지만, 입문지문 가나형으로 비문학 결합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문학은 특히 고전 시가에 비문학하고 막 결합되어 있는 거. 고전 소설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걸 찾는 거지. 당연히 여기에서 니네가 이제 해야 될 게, 나는 화작을 할 것이냐, 언어와 매체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언어와 매체가 잘돼 있지 않는, 문법이 안돼 있는 친구들은 일단 요번에는 화작으로 시험을 봐. 화작은 특별히 공부 안 해도 풀 수는 있잖아. 근데 화작을 풀었는데 보고 나서, 만만치 않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에 문법을 해서 언어와 매체로 바꿔도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기분이 좋게 하려면은 화작을 일단 풀어보자. 준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라는 거 보면 될것 같고, 2021 수능을 보고, 야, 2021 수능 지문이 정말 어떻게 출제됐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거, 야, 보기를 내가 정확히 읽을 수 있는가? 라는 거, 보통 우리가 이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애들이 하는, 그 다음 모의고사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EBS 죽으라고 보는 거야. EBS 보는 건 말리지 않고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작년 수능에서도 EBS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건 1도 없어. 다 틀어놓고 뒤집어놓고 조건을 바꾼단 말이야. 이건 N생들은 알 거란 말이야. 고3들이 모르니까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EBS를 보긴 보되 꼭 봐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보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 비문학이면 서론 보고 해석하는 연습용이지.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어쨌든 자, 니네가 남은 기간 동안 볼때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자. 패턴 구조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라는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저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건데요? 눈이 말하는 얘기. 문학이라면 보기를 기준으로 제대로 읽었는가? 보기에 맞춰서 선택지를 제대로 연관시켜서 읽었는가? 그러면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제시문에 가서 이 범위 안에서만 해석하고 나는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거 연습하라는 거지. 정말로
예비 시험이나 수능 문제를 봤더니 보기 선택지 범위 안에 있네라는 걸 느껴보라는 거지. 대부분 친구들은 또 예비 시험하고 비문학 정말 수능 문제 보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분석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그건 죽은 거고, 똑같은 내용 똑같은 작품은 안 나오잖아.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문학 전 영역은 다 이렇게. 자, 어쨌든 선생님이 기출 수능 기출 문제도 아마 다 올려놨어 이미. 그러니까 그거 보도록 하시고, 독서 같은 경우도 뭐 문제 집중이 아니고 지문 중심으로 보라는 거지. 작년 수능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 가나형으로 결합형이다. 이게 달라진 게 포인트가 아니야. 달라진 게 그게 아니고, 가나 제시문 같은 경우 두 개 결합되면서 조금 길어진 듯 보이지만 나머지 법지문하고 과학기술 지문은 예전보단 짧아졌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문은 쉬운 듯 보이는데 문제는 어려워졌어. 그렇다고 문제 풀면 되나요? 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뜻은 지문이 내용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지문의 여러 가지 대상들을 비교하는 것들이란 말이지. 그들의 관계를 물어서 선택지가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 나왔는데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 하면서 공부하니까 이 선택지가 안 보이는 거야. 내용은 쉬운 것 같은데 지문이 짧은데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등을 한 거는 지문을 더 완벽하게 논리대로, 야 서론에 이 얘기하니까 본론에 이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가나 지문인데 봤더니 중국 경제 똑같은 중심화제를 놓고 그러면 각각 서로 다른 두 관점들을 가에도 나에도 보고 있네. 아, 이런 구조가 같구나. 그러면 각각의 차이점은 뭐지?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는지. 법지문이 나왔는데 법지문 내용 보니까 법지문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건 법적 용어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의 어떤 사건들의 사례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법적인 거. 그 논리 구조를 봐야 되겠네. 과학기술 지문도 뭐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CPU에 문제가 생겼을 때 CPU의 작동 방법, GPU의 작동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기술적인 how라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가? 문제니까 해결책을 예측하면서 벌써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를 제대로 읽으면 이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에 매달리게 있거나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배경지식, 배경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빨리 버리고 지문을 첫 단락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지, 각각의 첫 문장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지, 내가 완벽하게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게 예측할 수 있는지, 내가 다 읽었을 때 선택지를 가지고 다시 지문으로 갈 일은 없는지 라는 걸 익히란 말이지. 화법과 작문은 누누이 말했지만 이거 선택하는 친구들은 독서 영역하고 똑같이 풀면 된다라고 내가 누누이 말을 했어. 그래서 서론을 중심으로 읽어라. 대화체든 뭐든. 그렇지? 읽어가다가 특정 단락이나 기억 이유를 물으면 바로바로 와서 풀어라. 보기 문제가 나오지만 보기 문제는 이끌과 같은데 보기에서는 보기 없는 내용 플러스 알파 된 게 무엇이냐를 찾아라. 그게 답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화법작문 보라는 거지. 언어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 새롭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 문법은 똑같아. 문법 조건에 따라 움직여라. 새로운 문법 지식을 묻는 건 아니다. 결코. 조건만 잘 봐라. 그럼 매체라는 것은 화법작문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우니까 예비시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2. 실제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 채노가 눈이 강조하는 거. 문제풀이 순서를 반드시 바꿔라. 문제풀이 순서를 바꾸라는 건, 자, 만약에 비문학하고 문학이 섞여 있다면 문학 먼저 풀어라. 문학에서도 시가 문학을 먼저 풀어라. 긴장이 되기 때문에 글이 안 들어와. 화법작문부터 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문학을 가지고 보기를 가지고 뭐가 나오든 난 괜찮아라고 긴장감을 늘어뜨리는 거지. 난 보기랑 선택지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러면 시가 문학이 쉬우니까 시가 문학을 먼저 풀고, 산문은 좀 자신 없어요? 그럼 비문학 중에 쉬운 거를 풀고 다시 산문으로 와도 되고, 아니면 전 시가문학, 산문문학, 비문학 쉬운 거로 갈래요 라는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문제 안에서도 문학은 무조건 보기를 1순위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치고 가기, 순서를. 얘가 기준이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 문제 푸는 순서는 지문을 읽어 내려오다가 뭐 단락이 있으면 풀고, 특정 문장 있으면 풀고, 읽어가면서 동시에 풀어라.
아까 화법 작문처럼 이 문제풀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지금 국어가 1등급이 낮은 이유, 2등급이 낮은 이유는 끝까지 모든 학생이 못 푼단 말이야. 예비 3학년들 한 90%는 끝까지 지금 90% 뭐야? 한 95%는 못풀 거야. 근데 방증이 된게 88점이 1등급이라면 12점을 깎인 거야. 그러면 5문제짜리 비문학점은 통째로 하나 날린 거거든. 그럼 니네가 여기서 기분 좋게 1등을 받는 방법, 국어 중요한 거. 순서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내가 평상시 읽기 능력이 자신 없으면 그냥 하나를 통째로 버린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자신 없는 질문이 과학기술 질문이야. 그럼 버린다고 생각해. 그럼 그거 읽는데 15분 걸린다면 15분은 내가 얻은 거야. 그럼 15분은 천천히 푸는 거야. 나머지 다 맞추마. 그러면 이제 88로 1등급이 되는 거겠지. 또 고3들끼리 게임이기 때문에 점수가 더 떨어질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읽기가 자신 없는 평생 끝까지 못 읽은 친구들은 그냥 버린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 버리더라도 왕창 버리는 거 보지 말고 논리로 풀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시간이 남을 때는 당연히 그 버렸던 것도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문제만 보고 풀수 있는 부분 풀수 있도록 통째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풀수 있는 것도 연습을 평상시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국어는 지금 실력으로 1등 맞는 애들 없어. 시간에 전 학생들이 다 쫓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걸 먼저 찾아서 점수 확보하는 게 중요해. 1등급인지 묻지, 네가 어떤 문제를 맞아서 1등급인지 묻지 않잖아. 그럼 1등 맞으려면 과감히 버리는 게또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평상시 내가 자신 있는 영역부터 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문학에 자신 있어야 돼. 보기 다 말해주니까. 그 다음 비문학 중에 내가 입문 자신 있어. 입문 길지만 쉽단 말이야. 그러면 입문 풀고 나머지 버린다. 법경제 자신 없는데 버려. 그럼 나머지 자세히. 그럼 2등급은 되겠네. 두개 버려도.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지. 어쨌든 문제 푸는 순서 자신 있는 영역을 풀고 자신 없는 건 과감히 뒤로 미룬다.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다 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풀때 니네 머릿속에 난 100점이라는 생각을 머리에 두고 문제 풀면 안 돼. 내가 평상시 시간에 다못 풀고 3등급인데 1등급이라는 걸 목표로 풀면 안 돼.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4등급, 5등급 돼.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영상 한번 올려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 평상시 3, 4등급인데 우왕좌왕, 긴장해서 9등급. 아니, 마킹도 잘안 되거든, 국어는. 45개는 막 이러고 농담해, 진짜로. 국어가 그렇다니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예상하건대 읽기 훈련 안한 친구들은 시험지 받자마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고 있을걸? 글자를 이렇게 이용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6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고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우왕좌. 그러니까 이제 쌤이 이제 뭐 자료 올려주겠지만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한번 정도는 딱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거야. 시간 재고 풀때 그때는 뭐 하냐면 시간 관리를 위해서 풀어보는 거지. 어떤 문제를 풀수 있다 없다를 보기 위한 게 아니야. 내가 이 80분 한 시간에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이렇게 시험지 훑어본 다음에 나 이거부터 이렇게 조절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 현장 친구들은 할 거겠지만 그때 내가 강조를 하겠지만 맞추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 한 번쯤은 실제 80분 놓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결론은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슬퍼하지 마. 아 내가 아직 읽기가 안 되는구나. 문학 보기 보는 게안 되는구나. 비문학 내가 지식과 문장에 매달렸구나. 이게 아니었네. 나는 자신의 약점을 찾기 한 거니까 슬플 일이 없어. 교육청에서는 말했지만 이 점수보다 더 떨어진다고 수능날. 근데 나는 그건 믿을 수 없다. 논리로 한다면 막 뛰는 게 국어다라는 거지. 그 약점을 그 대신 먼저 찾아야지. 이거는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구나. 올해라는 방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한 바뀐 시험제이기 때문에 크게 또 슬플 일이 없다. 이 방향성을 잡자. 채인호가 뭐다 방향성은 얘기해 주겠지만 3월 5사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슬플 일이 없다. 그래서 울지도 말고 잘 봤다고 웃지도 마라. 특히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거 웃잖아. 그럼 계속 떨어지는 길만 남았어. 야 니는 시험 보고 나서 찍어서 맞았는데도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그냥 자기 점수에 넣어놓잖아. 그럼 지금까지 다 빼면 실제로 못 읽는 거 빼면 나 3등급인데 2등급이었어. 그럼 나는 계속 2등급이라 생각하거나 안타까운 2등급이라 생각해. 그럼 절대 1등은 못 가. 수능날 4등급이야. 특히 이거 경계라는 거지. 어쨌든 뭐 단시간에 1등급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남은 기간 동안 요거 연습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결론 암기나 지식이 아니라
니네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기준 속에서 문학 보기로, 비문학은 지문 서론을 중심으로 예측하면서 기준 속에서 사고하면 1등 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3월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